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아, 이번 가톨릭 평화론 공부법 이 강좌는 그 네 개 강좌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처음 두 개 강좌는 우리 PCK 공동대표이신 박동호 신부님이 맡아서 진행하시게 되겠고, 이 3강과 4강은 그 신부님이 공부법을 알려주셨다면 그 공부법을 적용해서 주제별로 공부할 수 있는 사례로서 제가 인권을 그 사례로 들어서 그 이 평화날 담화를 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소개할 것이고, 4강의 경우에는 여성을 주제로 해서 이 평화날 담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우리 현재 감사이신 박은미 선생님께서 그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수강생 명단을 보니까 우리 박은미 감사님은 강사이신데도 수강료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수강료를 안 내가지고 아, 좀 많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강의 기회를 갖게 되신 분이 감사해서 내는 일종의 개신교로 얘기한 감사 헌금의 성격. 원래 수강생들은 들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강의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박동호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동호 신부님이 알아서 소개하시고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60분 동안 진행하고 60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신부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정확하게 9시 그 5분쯤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동호 신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우리 그 박사님께서는 저보고 자꾸 박동호 똥호 하는데 이 똥과 동은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동호 신부고요. 안드레아입니다. 세례명은 이중인격자죠. 교회에서는 안드레아, 바깥에서는 동호.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 그 이중인격을 하나로 모을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1990년에 사제 품을 받았고요. 현재는 안식년 중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는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사목,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뭐 베네딕토 16세 교황, 요한 바오르세 교황, 이 교황님들의 문헌들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학자는 아니고 혼자서 꼬물꼬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제 공부법에 관련해서 뭐 개론과 개론에 해당이 될 텐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약 90분 정도 시간을 꾸려가겠습니다. 앞에 5분 정도는 오늘 할 내용의 소재들을 좀 소개하고요. 그리고 50분 정도 이제 그 본문의 그 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50분 정도는 좀 5분 정도는 정리하고 또 한 30분 정도는 이제 여러분과 뭐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묻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약 한 6가지 소재를 제가 준비했는데, 뭐 편의상 그리스도교 평화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평화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하나는 이제 먼 맥락, 또 하나는 뭐 가까운 맥락, 배경이죠. 그렇게 좀 앞에 부분을 꾸리고 또 한 3분의 2 정도 됐을 때는 그 평화의 날 이 담화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맥락이겠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주제들, 그리고 그 방법론, 구조로 담화를 구성했는가, 그렇게 그 정도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맥락이라고 했는데 맥락은 이제 삶의 자리라고 하니 그러거든요. 이제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우리나라 영어 강국이니까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가 콘이라는 게 뭐 꽃갈콘 할 때 콘,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텍스트를 포괄하는 텍스트와 함께하는 뭐 그런 배경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 맥락하면은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 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원천은 자연스럽게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말씀.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민족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보라, 언제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있겠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 20절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 먼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은 교회 모든 행위들, 활동든 뭐 신앙 고백이든 뭐 전례든 또는 뭐 교리든 뭐 행동들이든 교회 제도든 교회 법이든 이 맥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되지 않는 한 아니면 그리스도교로서 어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명령 또는 당부 유지 논문 유지 말고요. 이 예수님의 그 남겨놓은 그 깊은 뜻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면 그리스도교라는 타이틀을 빼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 가시적인 표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준 다음에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걸 우리는 복음 선포라 그럽니다. 교회는 본성적으로 복음 선포의 주체가 아니라 복음 선포의 명령을 받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도구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복음 선포를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그리스도 내가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막 하고 또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안드레아이면서 동호라 그랬는데 성당에서는 주님 주님 복음 복음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돈돈돈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 먼 것이 성경이니까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가까운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 또는 복음화 사명을 구체적으로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 세계 공의회거든요. 그게 21번의 세계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7번의 공의회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 제국의 제국 교회가 되기 전까지 공의회고 그 다음에 14번의 공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공의회인데 당연히 동방교회라든가 다른 교회에서도 공의회를 엽니다. 근데 앞에 7개는 다 똑같고 뒤에 14개, 우리는 14개지만 동방교회는 뭐 9개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 21번의 이 형식적으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 21번의 공의회를 세계 공의회 혹은 보편 공의회라 그럽니다. 어느 한 특정 지역의 특정한 그 정세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 모든 교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가르치고 따르게 지키게 하는 활동으로서 세계 공유 혹은 보편 공유회라는 형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가장 마지막 공유회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제 2차 바티칸 공유회거든요. 2차 바티칸 공유회는 62년에서 65년에 열렸고요. 약 9월 내지는 10월에 매년 열려서 10주 동안, 그러니까 70일이죠. 4년 동안 연 겁니다. 전 세계 약 2,500여 명의 주교들이 바티칸에 모인 거죠. 대단히 많이 모인 거죠. 밥 먹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또 표결하고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을 70일 동안 한 다음에 자기네 교구로 돌아가고 나면 바티칸에서 그 공의회를 준비하는 문제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2,500 다 보내고 보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또 하고 4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공의회죠. 그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대단한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에서 주목할 만한 문헌을 한 3개 정도로 꼽는데 하나는 교회 헌장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목 헌장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언인데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이 있고 또 혹자는 하나 더 뽑다면 평신도 교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문헌이 왜 주목을 받냐 하면 이 교회 헌장과 평신도 교령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흔히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 제도로서의 교회를 이해했다면 이 교회 헌장하고 평신도 교령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에 이게 왜 큰 차이가 나냐면 그 제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맞게 권한, 권위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여러분처럼 아래 것들 평신도들은 저 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2차 바티칸 공의 전만 해도 완전한 사회다, 이 세상에. 흠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흠이 없다는 얘기는 교황도 흠이 없고 성직자도 흠이 없고 여러분들은 흠이 많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 피플 레이어티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그냥 평신도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라이코스 라틴 말은 게으른 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2차 바티칸 교회 현장에서는 이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라고 아예 선언해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왕국이었잖아요. 그때 왕이 절대자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민국 아닙니까? 민국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민입니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래서 민주라 그러잖아요. 민주, 민이 주인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뒤늦게나마 세상에서 양심과 이성과 지혜로 찾아낸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를 교회 바깥에서도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성령의 그 새로운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23세 교황이 바티칸의 문을 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령, 우리말로는 그걸 평신도 교령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내용은 이른바 하느님 백성의 주체성입니다. 우리가 민주할 때 민의 주체성이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뒤에 제가 아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도 왜 그게 주목을 받았냐면 여태까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지상에서 교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부재하다는 말은 오류이거든요. 오류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바티칸 공유에서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그 양심에는, 양심은 하느님을, 양심에는 하느님이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는 오로지 그 실존과 하느님이 만난다. 누구나 다. 종교, 인종, 국가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 자유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처음으로 2차 바티칸 공회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이제 다른 공의회에 관련한 공의회 어떤 것, 그 2차 바티칸 공회가 우리 가톨릭교회 역사에서는 커다란 정말 도드라진 전환점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그 관성에서 쇼트트랙 선수가 이렇게 왜 뺑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 잘못 돌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펜스가 왕창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쇼트트랙이 이게 원심력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구심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어떤 전환, 큰 전환을 이뤘는데 보편교회는 어떤 그 전환의 길을 제시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교회 현장이나 또는 그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에 비추어 보면 그 전환의 길을 지역교회로서의 한국천주교회는 아직 안, 그 전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인상을 받아요. 근데 그건 인상을 받는 거지만 또 하나 소개할 이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 교 혹은 가톨릭교회 평화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교재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뿐만 아니라 역대 교황 55번의 그 1월 1일 날 발표하는 교황 담화가 있거든요. 세계 평화의 날 담화. 그 담화의 좀 더 직접적인 배경, 맥락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위치냐면 삼옥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세계 안에, 세상 안에, 세상을 초월한, 세상을 넘어선, 세상 바깥이 아니라 세상 안에, 세상 안에 교회의 현존과 활동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밝힌 보편교회의 문헌, 그것을 현대 세계 안에 교회에 관한 삼옥헌장이라 그럽니다. 그냥 기쁨과 희망이라고도 하고 중요한 것은 현대 세계 안에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현대라는 말은 시간 조건 아닙니까? 세계라는 것은 공간 조건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것을 우리 한마디로 역사의 어떤 무대 혹은 역사의 흐름이라 그러거든요. 그 역사의 무대 위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어로서, 배우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 누구하고? 인류와 함께. 인류. 근데 인류, 세상의 인류의 활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국제 질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국제 질서가 말하자면 교회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함께 롤을 맡고 있어요. 역할, 임무를 맡고 있고 이 역사의 무대가 말하자면 하나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인류 역사의 완성, 새로운 창조의 완성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 역할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삼옥헌장의 90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는 오늘날 여전히 인류의 대부분을 괴롭히고 있는 극심한 고난을 고려하여 이게 60년 전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을 괴롭히고 있는 극심한 고난 60년대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동그란 지구에서 동서로 나눠서 동서 냉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서 남북 간의 불균형이라 그러거든요. 북반부에 잘 사는 나라, 남반부에 신생 독립국가가 몰려있는 남반부의 가난한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의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이런 극심한 불균형이 있는데 이 극심한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그 무대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고통으로 내몹니다.
그것은 요즘에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가장 극심하게 가장 격렬하게 타격을 입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지역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보면 취약한 영역,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고통을 겪는 겁니다. 물론 요 틈을 이용해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꿍꿍이 속을 짜고 있는 꿍꿍이를 뭐라 그럽니까? 꿍꿍이 속셈을 서로 공유한 집단도 있을 법합니다. 고금리에서는 아마 금융권에서 지금 대박을 좀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고물가 같은 경우에는 산업 영역에서나 다는 아니겠죠. 어떤 또는 이런 데서 아마 대박을 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환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환율이니까 금융이겠죠. 그쪽에서는 아마 지금이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대박의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견딜 만한 부분이나 분야나 사람들은 그래도 견디겠죠. 근데 직격탄을 받을 수 있겠죠. 아마 당장 내일부터 제가 점심때 우리 신부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어제 장을 봤는데 무가 하나에 1,500원이었는데 그날 안 사고 그저께 1,500원인데 오늘 갔더니 4,000원이 달렸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무가 3일 만에, 물론 이제 뭐 태풍 이런 이유를 들지만, 근데 그 소매업을 하는 그분은 크게 남기지도 못할 겁니다. 그 상위에 도매업 이렇게 있겠지만, 어쨌든 말이죠. 이런 거요. 근데 이게 60년 전에도 지금도 그렇듯이 6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의 무대에서는 기쁨과 희망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과 고뇌가 언제나 있습니다. 어쨌든 공회는 오늘날 여전히 인류의 대부분을 괴롭히고 있는 극심한 고난을 고려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이 어디에서나 증진되도록 보편교회의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긴다. 이 기관의 임무는 빈곤한 지역들의 진보와 국가 간의 사회 정의를 촉진하도록 가톨릭 신자들의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3호헌장 기쁨과 희망을 마무리할 때쯤의 마지막 90항입니다.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 마무리 결론 부분의 바로 앞에 이 보편교회 한 기관, 기관이 뭘 것 같습니까? 정의, 평화, 평의회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이 공의회에서 사제들은 주교들의 협력자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첫째 직무다. 이거는 여기서 사제는 주교와 신부를 통칭하는 겁니다. 사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사를 배경으로 하는 용어잖아요. 그 사제의 제1의 직무가 뭐냐?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공동체 내에 그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을 어떻게 배분할 거 가지고 이제 막 그 설왕설래 하니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다. 가오가 있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열정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이 쌀을 갖다 두 대, 세 대, 뭐 밀가루 이런 걸 신경 쓸 게 아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세운 제도가 부제잖아요. 일곱 부제를 해와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제1의 직무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을 2차 바티칸 공회를 열었던 요한 23세 교황은 우리가 복음 선포한다는 말은 너무나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세 교황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 다 아주 그냥 더 이상 믿어야 될 것 뭔지를 찾아낼 생각도 할 필요도 없다. 너무나 2000년에 교회의 어떤 성령의 인도에 따른 교회가
찾아낸 어떤 진리들, 교의 도그마라고 하죠. 그리고 이성이 찾아낸 진리들, 그다음에 지혜, 인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충분히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침투시킬 것이냐.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를 사목공회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세계의 교회의 사목헌장, 교회에 관한, 교회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진리, 그걸 신앙의 진리라고 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낸 진리, 그건 신앙으로 조명된 이성이라 그럽니다. 자연과학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런 진리, 그리고 또 지혜로 말하자면 밝혀낸 진리들, 그 진리를 사회에 침투시키는 거다. 사회에. 왜요? 진리가 세상을 자유롭게 할 것이니까. 자, 이게 그 먼 맥락입니다. 그러면 좀 가까운 맥락으로 지금 제가 사목헌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차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교회 헌장하고 그다음에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이 두 문헌을 놓고도 보편교회는 말하자면 어떤 전환했어요. 길을, 경로를 갖다가 재조정했습니다. 재조정했는데 우리 쇼트트랙 선수가 이게 턴을 못해가지고 벽이 자꾸 부딪히고 있는 거죠. 다시 또 가다가도 부딪히고 하는 건데요. 그것의 그 전환에서 가장 도드라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 복음 선포를 어디 가서 하냐. 현대 세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23세 교황은 사회에 복음을 침투시키는 것, 그것을 사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사목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해하는 사목과 보편교회 공의회와 보편교회 목자가 제시한 사목이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목은 성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하고 또는 돈 내고 사람 관리하고 성사 집행하는 것을 사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데 보편교회와 교황들은 사목이란 그 귀한 것들을 사회에 침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침투시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보편교회 안에는 정의평화 평의회를 설치했죠. 그리고 사목헌장은 구체적으로 세상 안에 무엇을 침투시킬 것인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옆에 앉아있는 동료 보고 성당 다니십시오. 복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 그래요? 눈을 껌뻑이면서 대기나 하세요. 저는 불자입니다. 라든지 저는 무교입니다. 그냥 무당이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무당, 무교가 아주 이렇게 융성하지 않습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불가의 언어와 그리스도가의 언어. 다시 말하면 대화의 수단이 다르죠. 대화의 도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목헌장에서는 인간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자꾸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회사 갔으면 경제활동에서, 내가 어느 정당에 갔으면 정치활동에서, 내가 어디 학교에 갔으면 문화생활에서 이 복음의 진리, 이성의 진리, 지혜의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인간의 존엄. 그 세상의 언어로 하면 인간의 존엄은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라 그래요. 두 번째, 인간 공동체. 이걸 흔히 우리는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집합, 그냥 개체 개체를 딱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개체와 개체 사이에 유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연을 맺고 있어요. 사람의 몸과 비슷한 거죠. 팔이 있고 이쪽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는데 이게 별개, 분명히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이게 한 몸이잖아요. 사회도 그래서 유기체라 그래요.
그럼 인간의 존엄의 그 이렇게 병렬하는 사회의 존엄은 뭐겠습니까? 그걸 공동선이라 그럽니다. 공동선. 그러면 그럼 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회, 인간 공동체를 얘기하고 이게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개체로 딱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인간과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의 공동체, 공동선은 무엇으로 살아있는가? 인간의 활동으로. 무슨 누군가가 시킨 거든지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법칙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계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활동으로 이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게 훼손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기는 세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훼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공동선, 그 건강한 몸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건강이 증진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 인간의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간의 활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바로 교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무대 속에서 교회와 인류, 하느님 백성과 인류가 서로 상호 협력해서 그 대신에 교회의 역할은 뭐다? 빛이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되기도 하고 누룩이 되기도 하고 표지가 되기도 하고 마실 샘물이 되기도 해서 인류와 함께 하느님에게 순례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인류가 지치면 일어나세요라고 그러고 인류가 딴 데 가게 되면 글러가면 아니되옵나이다 하고 또 인류가 거기서 말하자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될 텐데 라고 해가지고 같이 왜? 교회는 인류를 지독하게도 사랑하니까 왜? 예수가 사람을 지독히도 사랑했으니까 간단하죠? 자, 이게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2부에 가게 되면 사목허장 2부가 되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몇 가지 긴급한 과제, 인류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야 될 숙제를 5개 영역으로 아주 편리하게 나눴는데 아주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거랍니다. 첫째는 가족과 가족 또는 가족과 혼인의 귀함. 그건 왜냐하면 가족과 혼인을 왜 말하냐면 이게 무슨 뭐 그 교회의 어떤 그 교회법에서 말하는 단일성이라든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 사회적 본성의 제1차적 발현이에요. 그건 사람이라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생물학적이든 심리적이든 또는 뭐 사회적이든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혼인은 바로 그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발전, 세 번째는 경제사회생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경제활동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교회가 우려하는 바 경제를 사회라는 맥락에서 독립시키려는 200여 년의 그 집요한 노력,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하는 말하자면 시장의 자유, 경제가 사회라는 맥락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는 우리말로 번역한 거지만 한자는 올바른 말이 있잖아요. 경세, 재민, 경세, 세상, 사회를 잘 가꾸는, 경작하는, 해서 재민, 사람을 구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사회의 살림살이, 그걸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고 사회라는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는 경제, 사회생활이라고 네 번째로는 정치공동체 생활,
정치활동, 다섯 번째는 국제질서와 국제공동체와 평화, 다섯 개 영역을 영역에서 풀어야 될 긴급한 숙제들이 있다. 이유는 왜요? 이 다섯 개 분야가 또는 영역이 또는 활동이 사람하고 사회,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섯 개 영역은 앞에 1부의 3장에서 말한 인간의 활동의 터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지하철을 타는데 1250원 지하철 그 표를 카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지불했고 저는 그 교통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경제 활동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된 이렇게 했는데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 박문수 박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막 저를 갖다가 막 야단쳐서 너 그러면 되냐? 우리가 약속한 건데 말은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을 정치 활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 뜻하는 바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건 뭐 교육이 될지 강의가 될지 모르면 이런 걸 문화활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활동은 그 활동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화의 담화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빠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 우리가 맨날 느끼는 거 생태 문제. 60년대에는 적어도 우리 인류가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할 때 적어도 슬픔과 고뇌의 어떤 그 에어리어 영역에서 뭐 하늘이 뭐 탁하다, 뭐 물이 오염됐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다 그 말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정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고민하지 않았다. 너무 더워졌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뭐 이런 거를 그때 60년대 고민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소명으로 말할 때 앞에서 인간의 존엄함과 그리고 인간 공동체를 말했지만 여기에 최근에 베네딕토 16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90년 그다음에 2010년에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2020년에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정은 10년, 20년, 30년 단위 아닙니까? 단위에 생태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인간 공동체 그리고 만약에 3호헌장을 다시 쓴다면 제3장 건전한 온전한 생태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제2부의 몇 가지 긴급한 과제에서 제6장 생태의 회복을 다뤄야 되겠죠. 자 이것이 3호헌장의 기쁨과 희망이고 여기까지가 앞에서 그 3호헌장 90항에서는 보편교회 한 기구로서 정의 평화 평유회를 이 말씀 드리는 건 보편교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3호헌장이 말해 헌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화를 하는데 해야 하는가 사회에 무엇을 침투시키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편교회가 그 보편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보편교회 구성원 중에 한 분인 교황은 196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5년째 2022년에 55년째거든요. 55번에 걸쳐서 매년 1월 1일에 세계 평화의 날 매년 1월 1일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해놓고 이때마다 여러 교황들은 요한 바오로 6세부터죠. 1967년에 했던 첫 그 교황의 평화의 날 메시지는 바오로 6세입니다. 왜냐하면 23세 교황은 6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6세부터 시작해서 요한 바오로 1세께서도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서 평화의 담화를 내놓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니까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이 교황들이 55번에 걸쳐서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합니다. 메시지를 내요. 메시지만 내지 않고 회칙도 내고 그리고 권고도 냅니다.
회칙은 주로 사회회칙이라고 할 때는 복음의 진리를, 신앙의 진리를, 이성의 진리를, 지혜의 진리를 사회 질서에 침투시킬 때는 회칙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권고를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복음의 기쁨이 교회 안의 구성원들에게 그분께서 명령하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활동이었고, 모든 형제와 찬미 받으소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명령하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활동인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매년 1월 1일을 평화의 날로 정해서 담화를 발표하는데, 이 담화야말로 담화도 찬미 받으소서나 모든 형제, 여러분이 익숙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사회 회칙하고 버금간 사회 교리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 교황님의 그 회칙이라든가 권고는 1판은 팔려요. 한 2,000권,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 2,000권 정도 인쇄하면 팔리고 더 이상 인쇄를 안 해요. 그 말은 2,000명 정도만 샀다. 그 말은 사서 안 읽었을 수도 있죠. 왜요? 책은 읽으라고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컵라면 받침하려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안타깝죠. 자꾸 이렇게 세 번째로 그 비유를 드리지만, 보편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걸 첫 번째는 공회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교황청 정의 평화회를 통해서, 또 세 번째는 교황님들의 회칙이나 담아 그 권고나, 그리고 이 담화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천주교회나 저 같은 신부님들이나 여러분들 빼고 다 나머지 대부분 앞에 계신 또 세 분 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경로 이탈을 했다. 교회는 계속해서 정말로 인류와 함께 가고자 하고 어떤 깃발을 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한국 교회는 마치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그 인상을 받아요. 그 표지로 교황님의 이 사회 회칙이나 또는 교회 내 구성원들을 위한 간절한 호소, 예를 들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건 도대체 거룩함이란 뭐냐,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을 말한 거거든요. 성당 가서 이러고 있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또는 내가 뭐 미신이란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성당에서 거룩했는지 안 거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성당 문 밖에서 이 시대에 이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이란 뭐냐를 말한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권고거든요. 일세 첫 번만 인쇄하고 안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저거한 것은, 이 55번이나 발표한 이 교황님들의 평화의 날 담화는 주보에 실리지도 않는다. 서울 대한민국에는 15개 교구, 군종교구까지 16개인가쯤 되는데, 이 교황들의 평화의 날 담화에 관련해서 제가 30년 사제 생활에 그 담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분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무책임한 거였죠. 보편 교회가 우리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맨날 말을 하지만, 그 하나인 교회는, 또는 사도로부터 이어 교회, 그 교황님의 가르침, 하나인 교회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해석하고 알리는 바에 있어서 그 하나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다른 자리에서 왜 우리 교회는 그 보석을, 그 귀한 그 보물을 계속 자꾸 밭에다 묻어놓고, 묻어놓기만 하고 세멘트 들이붓고 막 콘크리트 하고 막 해가지고 하냐,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의평화 평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얼마 전에 이런 모든 것, 이런 사회에 든 그 복음의 가치를 침투시키는 활동을 하는 모든 교황청 내 기구들을 한 자리에 쫙 모아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온전한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연성으로든 하드웨어로든 자비를 베푸는 활동이든 제도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든 간에 말이죠. 평화의 담화는 그런 맥락에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37차 평화의 날 담화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평화의 날 담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가톨릭 평화론이라 그랬잖아요. The Science of. 근데 뭐 영어에서 좀 죄송합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The True Science of Peace. 발음이 좀 그렇죠. True 참된 Science 과학 학문 론. Of peace, 평화, 평화의 진정한 교과서, 진정한 평화학. 왜 거기서 true라는 말을 쓰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화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간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평화라는 메시지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린 남북 간에 한번 아주 쓰라린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용서와 화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꿈꾸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북쪽에서는 우리를 무력으로 도발하려고 한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쪽을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압도한다든지 군사적으로 압도해서 북쪽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평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야기들은 비단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 평화, 지금 말한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질서 유지를 평화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여기서는 무력 증강이 정당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악의 축으로 적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 평화. 또는 적어도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별일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지금 괜찮잖아. 자꾸 들쑤시고 난리야. 지금의 질서를 온당하다 여기는 그런 평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속적이거나 미래를 담보하는 평화 될 수 없다. 첫째로 누군가를 적으로 여겼을 땐 그 적이 힘이 없을 땐 그냥 가만히 고개 쳐박고 있지만 속으로 언제 한번 내가 고개를 쳐들고 너를 쳐부실 거야.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적개심이나 적의가 꿈틀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지금의 질서가 괜찮잖아 하는데 그 지금의 질서가 완전하지 않는 한 질서에서부터 배제된 사람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사회적 불균형은 역사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모해야 될 평은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이른바 질서, 온전한 질서, 아름다운 질서의 고요함이라 그래요. 목적입니다. 목표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true라는 말 씁니다. 참된 또는 진정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학의 주제들, 앞에서 제가 3억 헌장에서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공동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국제질서, 이런 내용들에서, 이런 분야들에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치들, 통상적으로 네 개를 말합니다.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사랑, 또는 이 가치들을 토대로 실현하려는 원리들, 인간의 존엄함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공동선에서 파생하는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 재화의 보편 목적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동사용권의 원리, 그리고 그래도 현실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원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힘센 사람이 필요할 땐 도와야 한다는 보조성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점점 더 함께 하지만 안 된다. 연대의 원리, 이 일곱 가지의 원리들이 이 55번의 평화의 날 담화의 주제들이 되고 이 원리들의 세부, 이 원리들과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가치들. 그래서 세부 이 네 개의 가치들과 일곱 개의 원리들의 세부 항목들이 그해 교황이 보시기에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고 여기는 바를 선택해서 평화의 날 담화로 발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평화학의 방법론을 하자면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경제활동이든 정치활동이든 무슨 뭐 문화활동이든 또는 어떤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든 또는 뭐 어떤 집단의 어떤 정책이든 그 모든 것들의 모든 것 전부 다 무엇을 겨냥한다? 인간의 존엄함을 겨냥해야 된다. 목적은 인간의 존엄함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역이고 수단이라. 교회도 국가도 정치도 종교도 수단이고 길이다. 목적지는 어디다? 인간의 존엄함이다. 방법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인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가 교회의 관심사예요. 특별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평화의 날 담화에서 제1의 방법 선택지가 됩니다. 둘째로는 그냥 이것을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심각한 불균형으로. 그럼 이것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물질적인 빈곤만 있는가? 그 물질적인 빈곤의 배경은 무엇인가 할 때 근원적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가르침에 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모든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제2장 길 위의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고 또 찬미받으소서는 제2장 창조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날 담화를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복음에 비추어서 지금의 인간에게 또는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살피고 있음을 모든 55개의 평화를 담아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황은 철학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 정치학자도 아닙니다. 교황의 담화는 복음의 빛이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평화의 담화는 교회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초대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참된 교과서로서 초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근엄하게는 신앙으로 조명된 이성이라 그럽니다. 그게 정치학일 수도 있고 경제학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어떤 그 업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교회는 채용합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말하자면 상식 있는 사람이나 그래도 건전한 사회라면 마땅히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다. 경제는 이렇게 꾸려가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55년 55차 평화의 날 담화가 주제가 세대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교육 우리말로는 교육으로 번역했는데요. 양성 그 다음에 노동입니다. 그 말이 오늘날 이 지구촌 사회에서 이것이야말로 이게 문화적인 영역이잖아요. 문화 예를 들어 대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은 경제죠. 이 말의 다른 뜻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형제라는 회칙을 읽어보시게 되면 더 나은 방식의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2020년에 나온 회칙이죠. 더 나은 방식의 정치. 그 말에 따르면 지금의 세계화의 이 현상 안에서 세계화의 퇴조 현상 안에서 보호주의의 퇴조로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철수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자면 그 국가와 국가 사이뿐만 아니라 앞세대와 뒷세대 사이의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의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이라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퇴조에서 가장 직격탄을 받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화적인 역량으로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평화에 대한 교육, 가치관의 교육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만 인류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교회는 거기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방법론을 정리하면 시대의 징표를 탐구한다.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신앙의 빛을 받은 이성으로 서술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서로 대화해가지고 인류가 나아갈 길, 옳은 길로 교회는 안내하는 도구로서 표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 이렇게 방법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정리하자면 평화의 날 다만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금의 이 보편교회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지를 따르는 길이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사목헌장을 통해서 정의평화평의회를 통해서 정의평화평의회는 항상 교황에게 매년 사회적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하고 그것을 교황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교황은 여러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인류가 나아갈 길, 교회가 이바지해야 될 몫을 안내하고 있다. 임무에 충실하다. 예수님의 당부 말씀에 충실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서 방식으로 지금의 교황들은 역대로 55차례에서 평안을 담화를 내놓았다. 그리고 각 교황들은 담화뿐만 아니라 회칙이라든가 공고를 통해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목활동에 충실하셨다. 우리도 충실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충실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30분 동안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안 하시면 저는 그냥 갑니다. 너무 막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죠? 죄송합니다. 네, 조은기 아우스팅입니다. 네네. 그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이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그 사목이란 이 귀한 것을 세상 사회에 침투시키는 것이다 라는 네.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저는 좀 다시 한번 그걸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요즘 좀 열심히 그 빠져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최근에 그 김훈 소설가가 쓴 하얼빈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 안중근 토마에 대한 일대기 소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현재 사실 책 판매 종합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 천주교에도 안중근 의사의 토마에 대해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특히 이번에 가톨릭 평화론 공부법을 들으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맨 후기에 보면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 1993년도에 이제 80년 만에 한국 천주교가 처음으로 안중근의 행위는 정당 방위이고 국권 회복을 위한 전쟁 수행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그 소설가가 조사했으니까 뭐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잠깐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3억이라는 관점 그리고 1993년도와 2022년이면 벌써 또 한 30년이 흘렀는데요. 이 안중근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국권 회복을 위한 전쟁 수행 이 정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평화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안중근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방법론인지 이런 점을 하나의 예시로서 혹시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관점에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3억이란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목헌장을 말씀드리고 사목헌장의 제2부가 몇 가지 긴급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제5장이
국제공동체와 평화라는 제목이거든요. 챕터가. 제5장에 바로 그 전쟁과 관련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을 얘기할 때 당연히 침략국이 있고 침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전쟁과 침략을 다시 구별하거든요. War, W-A-R과 Attack, A-T-T-A-C-K. 그래서 War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국제사회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워낙 전쟁의 규모라든가 동원하는 무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전범 재판소까지 만들었어요. 그 말의 뜻은 전쟁 범죄라는 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전제로 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민을 학살해서는 안 된다라든 이런 거. 그러니까 전쟁을 전제로 한 범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든 건데, 그럼 이제 그 우리 그걸 이제 11세기 암브로시오 성인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 이제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중이겠죠. 그런 분들 가톨릭이 이른바 좀 부끄럽지만 저스트 워 시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이걸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번역을 해요. 저스트, 정당하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무기를 가지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는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난 무기를 쓴다 할 때 그 무기 사용의 정당성이거든요. 우리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자기와 자기 조국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의한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걸 이제 그래서 just war theory라 그러는데 물론 몇 가지 다섯 가지 엄격한 조건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때려야 되고 너무 아파요. 첫째, 지속성과 그 타격의 규모. 둘째로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못 막았어. 제일 기본적으로 때리지 마세요 하나. 두 번째로는 제3의 중재 또는 그 사람의 자비에 호소했는데도 안 됐어. 세 번째로는 내가 막으려는데 막 때리는 걸 막으려는데 막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 다섯 번째로는 내가 막긴 막는데 저 사람은 나는 뺨을 때렸는데 나는 막았는데 뼈가 부러져. 내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주면 안 돼. 마지막으로는 현대전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무력의 규모를 고려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윤리 도덕적 조건을 동시에 다 충족해야만 정당성이 확보가 돼.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2000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과거로 소급해 봐도 이 다섯 가지 및 여섯 가지 윤리 도덕적 조건을 충족한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언제나 다 결과론적으로 승자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패자는 전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차 세계대전에 핵무기를 사용하고 나서 도대체 정당한 전쟁이라는 건 가능하냐. 윤리, 도덕적인 것은 책상에서 논리적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전쟁 자체가 정당할 수 있냐 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11.11이 왜 정당한 전쟁론이 교회하고 결합을 했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또는 식민지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의 남미를 식민지 삼을 때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건 뭐겠어요? 못 들어오게 막 활 쏘고 창 던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켜야지 하고 죽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스페인이라든가 이쪽에서 국제법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발전시킨 거고 아직도 그 국제법의 근간은 그쪽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일조를 크게 한 거죠.
자, 이제 이 얘기인데 이게 2차 바티칸 공의 3억 헌장에까지 와서는 적어도 정당한 전쟁에 대한 조건을 그때까지만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정당한 전쟁론을 말할 수 없다고 해요. 그게 가톨릭 교리서에는 안 들어왔고 왜냐하면 지금 3억 헌장이 1965년 12월 8일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1994년 30년 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2부 10계명에서 5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가게 되면 거기 딱 나와요. 정당한 전쟁의 조건들. 교리서는 아직까지는 거기 있는데 다시 시간이 15년 이제 30년 지난 거잖아요. 94년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개적으로 아직 교리라든가 아주 높은 권위에서 확정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정당한 전쟁을 말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심지어는 이런 담화라든가 어떤 기도라든가 어떤 연설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지금 전부 다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북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도 모든 나라에 헌법이 다 있거든요. 국민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이 최상의 법 체계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전문이 나오고 처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거든요. 그 권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 그리고 국가는 그 권리를, 인간의 존엄함과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헌법 제10조거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예 대놓고 모든 나라의 헌법에 평화권이 명기, 기술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국민의 권리가 평화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전쟁할 권리를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지금 말씀이요. 그때가 이제 1910년대, 20년대 그때 아닙니까? 그때 왜 안중근 의사가 그랬냐면 5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해성사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런데 안흥칠 열사의 일기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안흥칠 열사의 일기에 거의 한 3분의 2, 1 정도는 가톨릭교의 교리예요. 실제로 그 일기를 보시면 안흥칠 열사의 일기가 있거든요. 안중근 의사 일기. 그분이 남겨놓은 유작이 둘이에요. 하나는 일기가 하나 있고 옥중에서 정리한 건데 거기 보면은 가톨릭교의 교리서 교리가 한 3분의 1이 돼요. 근데 거기서 교리가 하느님을 안다는 것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잘 써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평화랑 관련해서는 그분이 옥중에서 이제 사형 집행이 이제 성모교회를 당하잖아요. 그것도 날짜 자신이 원하거든요. 나를 그날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처음에는 한 몇 주 정도만 연기해달라는데 연기 이유가 뭐 어머니를 만나면 이게 아니고 그분이 쓰고 있던 책이 동양평화론이에요. 챕터 1, 2, 3까지 하고 4장, 5장을 완결을 못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 1, 2, 3장을 보게 되면 그 한중일, 동양평화니까요. 한중일에 관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황님의 평화의 날 담화에 나오는 상당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어떤 평화론을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약간 이제 엇박자가 납니다만 먼저 앞선 거죠. 우리 교회의 가르침보다 앞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평화의 날 담화라든가 교회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하고 이렇게 어쩌면 뭐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먼 곳에서 성령께서 2,500명의 주교들에게 그리고 다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여러 교황들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의 그 평화에 관한 그 지향을 가톨릭 교회 안에 영감으로 불어넣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활동하셨다. 이렇게 뭐 억지를 써도 될 거 안 될 건 없죠. 어떻게 뭐 그 질문은 아주 명료했으나 답은 애매모호한 게 현문 우답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잘 들었습니다.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안중근 일기가 있고
그 아능 안 그 동양평화론이 있는데요. 그 책이 아마 절판됐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지금 이제 김은... 네,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어서 네네네.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김은 네. 그 작가의 그 소설하고 같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사목헌장의 제5장 또는 필요하다면은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그 제3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2부 10계명의 제5계명 그리고 또 괜찮다면은 그 이 우리 사회 간추린 사회 교리의 맨 뒷 거의 맨 끝 부분에 그 창조 질서 마지막 12장인가 그는 11장쯤에 세계 공동체와 평화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 아마 정리가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인 두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지금 2022년 대한민국 안에서의 그 평화 를 본다면 그 그리스도교적인 평화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럴 경우에도 꼭 그리스도교적인 그 비폭력 저항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위배가 될지 모르지만 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신부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어떤 쪽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제가 이제 평화의 주제들 평화로 그러니까 가톨릭교회 그리스도교의 평화학의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인간의 존엄함 공동선 재화의 보편 목적 재화의 공동 사용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 최우선 그리고 연대성 보조성 이걸 원리들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원리들은 사회생활에서 실현돼야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론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으로서 아니면 이 원리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안경도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도 되고 사회를 판단하는 잣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뭘 또 겨냥해야 되냐면 언제나 진리나 정의와 자유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화론이 학이라고 해서 교실에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고요. 이건 사이언스이면서 동시에 이 가톨릭의 평화는 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사랑의 결실이고 정의의 열매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평화론은 두 가지의 행동 양식을 갖는다 그래요. 고발. 뭐 한마디로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폭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시게 이제 평화날 담화를 보게 되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론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화예요. 폭력은 아닙니다. 대화. 근데 대화의 방법에서 고발이 있죠. 고발. 예? 근데 그 고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잘못했어. 있지만 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고발을 하면 고발한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폭력 평화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평화 그리스도교적 평화를 열매 맺기 위한 사랑의 헌신이어야 하고 정의의 투신이어야도 하고 근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 태도로서 폭력은 안 된다. 고발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뭐 이게 적절한 이제 요즘에는 뭐 그 비유가 되지 못하죠. 사랑의 회초리는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지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담화를 이제 읽으면 요한바오로 2세의 담화에서 나오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권, Human Rights Movement, 인권운동의 프론트라인, 첫 줄에 서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인권을 얘기할 때는 뭐에 그 인권 무브먼트가 왜 그게 필요하냐. 탄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탄압은 당연히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맨 앞에 서 있으라. 그리스도인은. 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사랑하는 계명하고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표현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하고는 한 리얼리티의 두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폭력 평화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인데 다만 세간에서는 그 방법론으로 뭐 혁명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는 폭력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 관점에서는 비폭력 평화의 가장 모범, 지저스 크라이스트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어떤 정당성, 교회의 윤리성, 교회의 도덕성은 거기에 있다. 안 그러면 이제 이 문화 여러분들이 담아서 읽을 겁니다. 안 그러면 자칫하면 교회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보여준 건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아주 그 좋은 질문인데 우답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른 분들도 그 한 가지씩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9시에 끝내실 수 있도록 지금 질문 안 하시면 못 일어나시고 여러분들도 못 끝내십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해 주세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해주신 이제 인권과 가지고 하시게 이제 평화의 날 담화를 그 인권이라는 그 앵글 그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가, 어떻게 우리 성찰하는가 하신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존엄함은 저는 그런 비유를 쓰거든요. 인간의 존엄함은 표현돼야 돼요. 마음속에 뭔가 열망이 있으면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존엄함이 마치 담겨있는 어떤 안에 있는 무엇이라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 꽃이 피잖아요. 열매가 맺고. 그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인데 참조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세계 인권 선언은 인권의 여러 종류를 리스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권 목록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차별 금지법 같은 거 막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공감을 얻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이거다 리스트를 확정한 적이 없어요. 리스트를. 다만 두 가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는 생명권이요. 생명권. 왜냐하면 생명권은 모든 기본적 권리들의 기초이기, 토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좀 약간 그 불균형이 발생하는 건 한국 교회 내에서 생명권을 말하면 맨날 낙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교정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아기의 생명도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는가 그거예요. 살아있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는 왜 교회가 그 생명권에 관해서 강조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 자유의 권리라 그러거든요. 여기 종교 자유가 무슨 그리스도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몸뚱아리도 있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사람한테는 혼이 있어서 사람은 자기라는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꾸 넘어가려 그래요. 그걸 개방성이라고도 하고 초월성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끝까지 가려고. 그걸 릴리지오시티라 그러거든요. 종교성. 우리말 번역은 종교성인데 라틴어 말로는 레, R-E, 레, 다시, 레기오, 있다. 여기 나하고 저 궁극에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불가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종교성. 다시 말하면 생명의 권리가 가장 기본이라면 이 한자 마루종 아닙니까? 마루종? 그러면 이 종교 자유의 권리는 그 모든 권리들의 정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안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 사회의 공동선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은 부각이 되고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은 별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87년에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새 헌법을. 그 전만 해도 정치적인 자유에 관한 권리가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그 자유는 획득한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 돈 앞에. 그러면 정치적인 자유는 획득했을지 모르나 경제적인 억압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은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은 품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건 뻔히 아는데 그렇다면 그 존엄한 삶을 실현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면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아예 대놓고 노동 그리고 하우징, 주거, 그 다음에 푸드, 식량은 우리의 기도다 라고까지 밝히는 겁니다. 왜? 오늘날 2022년, 20년 당 이 시대에 이른바 세계화 또는 금융자본의 횡포가 보통 사람들의 노동과 식량과 주거를 조건을 황폐화시켰다. 말 인간의 존엄한 삶을 못 살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생명권, 그다음에 가장 포괄적인 맥락에서 종교 자유의 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의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공동선의 조건에 따라서 절실한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뚱하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뚱하다 그래서 절실하지 않은 건 아니다. 속을 수도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인 자유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지금 그 수강 신청하시고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서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이 강성실 님이시네요. 그 강화 근처에 가까이 사시는데 마지막으로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거부하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저기 그 뭐 이거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요거 이렇게 땡그랑 요거 이렇게 어떻게 예. 거부하고 싶은데 안 끝날 것 같아서 거부하려고요.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기도 세 가지라는 거 그 뭐지? 뭐 집, 식량 이렇게 주거. 세 가지 식량, 주거, 노동. 네, 주거, 노동. 그게 조금 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금융자본이면서 뭐라 그러더라? 그게 능력으로 치환되는 거?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아 그거는 없으면 능력이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마지막으로요. 평화는 사랑의 결실이고 또 정의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라든가 주제라든가 방법 모든 것들은 다 평화로 나아가는 길의 여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평화날 담화를 드릴 텐데 우리 사무국에서 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에게 평화날 담화 55차 평화날 담화 전부 다 이렇게 파일로 PDF 파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좀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그거 읽으시면서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부님께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 행복한 추석 보내요. 네. 아직 안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 강의록 짧은 것은 지금 55차까지 묶여 있는 가톨릭 평화, 그 평화날 담화 자료집과 함께 사무국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리 좀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 신부님께서도 혹시 미리 준비가 되시면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네네. 다른 분들이 미리 숙지하고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명절을 앞두고 많이 시간들이 바쁘시고 마음이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9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약속한 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그 기도를 주모경으로 바치고 있는데 오늘 신부님이 계시니까 강복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이뤄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전상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